사람 여기서 뭐 합니까? 현성 씨.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집 대문 앞에서. 네. 생각났다. 편지. 지금 그 편지를 훔쳐오라는 거야? 나한테? 잠깐 보고 제자리에 가져다 두면 되잖아요. 대문 앞에서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걸 봤어. 피 한 방울 안 섞여 날 내밀어서 박 회장이 두 아들을 밀어내려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? 바람 아니야. 주셔도 안 받습니다. 뭐? 어차피 그런 거 받을 상황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요. 어머니, 넌 이제 끝났어.